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안 돼요? 한 번만. 우리 구독자분들 계좌. 네, 봉사활동 시간은 나와요. 강도미님 어서오세요. 네, 볼따구네님 감사합니다. 봉사활동은 왜 하는 거예요? 라고. 저는요, 여러분들, 시청자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, 많은 수익이 나오고, 그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일을 하잖아요, 여러분들. 그러면 받은 사랑을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,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기부 액수도 많이 많이 하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2,200만 원 이번에 인증샷은 이렇게 한 번에 올려서 그렇지, 매년 2,000만 원씩은 늘 기부를 하고 있었어요. 23살부터. 그래가지고, 그렇게 생각해요. 열심히 벌어서 힘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,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, 그리고 내 시청자분들을 챙기고, 그리고 내 팬분들을 챙기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반찬 택배라고 또 컨텐츠가 또 있어요.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데, 그거는 이제 저희 후원해주시는 분들, 금손분들, 큰손분들, 그리고 또, 매니저님들,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을 보내드리고 있고요. 어떤 분께서 이미지 세탁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. 이미지는 세탁할 수 없어요. 주홍 글씨, 아까처럼 아프리카에서 정지 기간 동안 7일 다녀온 그 윙크TV, 7년째 나오고 있는 그뭐 노출 방송 있잖아요. 이미지는 어떻게 세탁을 해요? 자료가 다 있고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,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, 그냥 나라는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, 스스로. 이미지를 세탁할 수 있을까요? 제가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뭐 기억을 다 지우고 이럴 순 없잖아요? 네, 코카 맘매님 어서 오시고요. 네, 다나사리님 안녕하세요. 마을조평가리님. 내게 힘들었던 내